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포스코 엠텍 11월 28일 날 포스코 엠텍 27.60% 28일 날 상승률 3위. 상승률 3위. 8,300원대에 포착이 되죠. 종목 검색기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11,700원? 오늘 11,700원인가 900원. 저도 헷갈리네. 얼마? 3,400원? 40%의 수익?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럼 50% 이상의 수익? 또 교육은 그 이전에 해드렸죠. 누적적으로 87%의 수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률 3위였어요. 근데 상승률 3위여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시가총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2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1조도 안 되는 친구가. 그래서 교육용으로 29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삼천당제약 이런 상한가 종목도 있고 포스코 엠텍의 18% 추가 폭등, 27% 폭등, 18% 폭등. 이런 종목은 현대로템, SM, 한국항공우주, 금양 같은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이 있으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포스코 엠텍이 거래대금 1위, 세상에나. 그런데 그걸 안 쳐다봐요. 30일에도 마찬가지. 30일에도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죠. 그리고 30일에 1.4% 꼬리가 달고 쫙 미끄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12월 첫 거래일에 15%의 폭등이 나옵니다. 포스코 엠텍이. 이 흐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와, 열심히 공부하니까 되네요. 불기둥 검색기로 그냥 딱 포착해서 수익 그냥 줍줍줍. 줍줍줍. 3989 문자 보내셔서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줍줍줍. 금요일에 상한가 한번 잡아내셔야죠. 종목 발굴기, 종목 검색기에서. 추석책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금요일 날 시원하게 12월 달에 첫 번째 상한가가 1주 이상짜리 종목에서 금요일 날 나와줘라. 상상상 상상상. 여러분들이 상상상 열심히 능동적으로 올리시는 분들께는요. 선착순 100분께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주린이가 필독해야 될 캔들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무료로 드릴 겁니다. 지금 상한가 종목 10월 이후 11월 달에 35종목 나왔죠. 12월 달에 15개만 잡자고. 더도 말고. 그렇게 해서 50종목. 그 수익을 가져가시자는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1조 미만의 종목. 그렇게 해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변동성 매매에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포스코 엠텍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2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응? 언제요? 28일 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 할 때예요. 주식수가 4,100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에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8,260원이죠. 8,260원. 이 8,260원에서 3거래일 만에 40% 올라온 거예요. 이런 교육 내용대로 종목 발굴기를 통해서 교육 내용대로 그대로 대처를 했더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어떻게 돼? 빵빵해지는 거죠. 요거 지금 시간이 없어요. 23시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23시에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요? 우리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두 분의 연구원분들 또 한 분의 대표님 노란톡에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시부터 21시까지 교육. 21시부터 윤정도 방송, 22시부터 추가 교육. 지금 9,300원, 9,600원에 또 추가 편입의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만원대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또 밀려내려 또 편입. 그것을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내서 대처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도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을 종목 발굴기에서 잡아내고 노란톡에서 이런 전략대로 차익 실현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나 대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선착순 100명인데요. 지금 이제 30명도 자리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가셔야 돼. 무료로 공부하시고 무료로 자료 받으시고 노란톡에 계속 이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걸 잘 모르실까 봐 텍스 전략 잡아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11,050원입니다. 여기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에 오늘. 오늘. 그러 나서 쭉쭉쭉. 이게 지금 쭉쭉쭉. VI까지 쭉쭉쭉.
여러분들이 맨 처음 보실 때 캔들의 기준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기준에. 이게 언제예요?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흐름이고 그 이후의 흐름들. 거래가 터지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때 28일 이후에 29일 날 이런 흐름이 나와줄 때 잡아내드리고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또 꼬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 수익 범위들을 여기에 이 흐름에서부터 다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캔들 보세요. 주봉의 크기를. 주봉의 크기를.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캔들도 서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목 발굴기 검색기 무료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문자 지금 빨리 보내셔서 선착순 20명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이런 계좌 수익, 이런 종목 발굴기에 대한 수익 노란톡에서 함께 전략 잡아서 가져가셔야 됩니다.